자, 오늘의 대안주 두 가지를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피부와 미용과 관련해서 오히려 견실한 종목들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자, 수출 성과가 기대되고 있는 아이패밀리 SC를 한 분이 대안주로 주셨고요.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미용기기를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이루다가 대안주로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아이패밀리 SC와 이루다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주신 대안주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김민수 대표님이 먼저 주신 아이패밀리 SC부터 보겠습니다. 네, 아이패밀리 SC는 내 가족인가요? 네, 근데 일단 네. 이 회사의 일단 본업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체크해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이 화장품과 관련된 성과를 충분히 내고 있다라는 네.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기업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웨딩 서비스에서 출발을 했다가 이쪽은 많이 줄었고 오히려 색조 화장품에 대한 브랜드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들인데 그밖에 온라인 광고 대행이나 생활용품, 뷰티 정보 앱 같은 경우도 하지만 가장 최근에 뜨는 강력한 브랜드는 이 롬앤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잘 모르시죠? 네. 이게 보니까 롬앤? 롬앤입니다. 네, 이게 어떤 홈페이지 보다 보니까 롬앤디 뭐 이러면서 발음은 그렇다고 쳐도 생각보다 지금 가장 핫한 쪽이 일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국내에서도 또 18세에서 24세까지가 주요 타겟인데 립 틴트, 입술에 바르는 거죠. 예, 아이섀도우 이런 쪽에 수출 비중이 63%까지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주력 국가가 일본인데 전체 수출 중에서 60%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일본이 어떻게 보면 화장품 쪽은 뚫기 힘든 어떤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로컬 브랜드가 강했는데 최근 들어서 MZ세대를 중심으로 강력한 수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쪽에서 어떤 가성비 중심의 한국산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이 찾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프랑스 화장품의 수입액을 역전시켰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브랜드가 지금 일본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성과 계속 체크하고 바라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중국 쪽에서도 수출을 계속 이어가다가 한때 작년이었었죠. 반중 논란이 나오다 보면서 수출이 약간 좀 꺾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2020년 정도의 수준은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타겟이 그래도 MZ세대 쪽으로 나가는 부분들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 매출이 995억, 그래서 한 39%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이 128% 늘어서 128억. 이거 맞췄나요? 네. 네. 이런 쪽으로 강력한 성장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시총이 1천억 대인데 지금 화장품 브랜드 쪽에서 이렇게 강력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쪽이 거의 없는데 틈새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있다. 차라리 이런 쪽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이패밀리 SC를 김민수 대표님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본 쪽에서 MZ세대들을 대상으로 색조 화장품을 좀 판매를 많이 하면서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 아이패밀리 SC의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이번에는 김병수 PB님은 이루다를 주셨네요. 네,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 쪽을 활용하는 미용기기 전문 업체다. 병원에서 네.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제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시총은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880억 정도, 1000억 이하인 시총을 갖고 있지만 레이저 및 고주파 에너지를 활용하는 이제 에스테틱 전문 기기 업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RF, 이제 고주파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고주파 의료기기에서 25%, 그리고 레이저 의료기기에서는 30%, 그리고 복합 의료기기에서 25%, 이제 마이크로니들에서 18% 정도의 매출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복합 의료기기 비중이 이제 조금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네네.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니들 소모품도 굉장히 많이 이런 성장이 비약적이었기 때문에 매출이 꾸준히 이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긍정적인 기사가 몇 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 미용 전문 업체인 이제 큐테라와의 계약이 24년 만기였는데 26년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 시장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고 그 다음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쪽 이제 시장을 계속 두들기고 있는 중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세계 미용 의료기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11%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2025년에는 대략 한 221억 달러, 하면 28조 8천억, 거의 한 30조 규모로 굉장히 커질 수 있고, 유럽은 이제 미국에 이은 세계 시장 2위이기 때문에 이루다가 조금 더 유럽 쪽, 서구 쪽으로 조금 더 발판을 넓히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통상 2분기라고 되죠. 북반구에는 여름철이 다가오게 되면은 외부 노출이 굉장히 증가가 되기 때문에 피부 미용 수요도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서 아마 2분기 또 나아가 3분기까지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었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한 템포 쉴 수가 있다라는 평가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미국 FDA 쪽에서 7개의 미용기기가 승인을 받아서 미국에서 행동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도 조금 수출이 용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발판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 매출은 한 40% 가까이 증가한 440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한 100% 이상 증가한 85억 원까지도 예상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주춤할 수 있다라는 평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하나 이제 이런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기술력 쪽에서 많은 발판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스크가 벗는 이제 리오프닝 주 테마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은 이루다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루다를 김병수 PB는 소개를 해 주셨고요. 이 미용 기기와 관련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루다입니다. 일단은 가격 전략을 그럼 김병수 PB님 소개를 해주실까요? 일단은 박스권에 좀 갇혀 있긴 합니다, 이루다. 네,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그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거의 7,000원에서 5,000원을 왔다 갔다 네.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간 다음에 시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더블링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서 이 5,000원 아래쪽에서 만약에 매수 들어가신 이후에 네. 그리고 3분기, 4분기를 바라보면서 한 7,000원 선까지 매수 이어나갈 수 있다면 좀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루다의 가격 전략 봤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아이패밀리 SC 가격 전략. 이 아까도 김명수 PB님 말씀해 주셨지만 리오프닝 하려다가 지금 코로나가 또 주춤한 상황인데 괜찮을까요? 네, 그래도 온라인 수출액 중심으로는 큰 변화 없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래도 화장품은 쓸 거 아닙니까? 필수 소비재라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봤었을 때는 지금 한 번 더 최근에 좀 주춤하긴 하는데 네. 한 11,500원대 전후로 해서 흔들리게 되면 뭐 매수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차로 목표가는 지난 저항이 있는 한 14,000원대 정도로 일단은 강하게 올라가기 위한 저항대죠. 네. 그리고 또 손절가는 15,000원대로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과 김명수 PB님이 주신 대안주 하나씩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루다와 아이패밀리 SC, 과연 오늘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나타낼지, 이 코로나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오늘 또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